남창이야 같이 가야죠. 예? 아니요. 원청이가 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어린애들이 말하고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 문제가 얘기했었어요. 뭐지? 엄마가 일어서면 아빠가 책을 봐요. 이거 알아요? 엄마가 일어서면 아빠가 책을 봐요. 그게 뭐, 어딘지 알아요? 노래방. 엄마가 일어서면 아빠가 책을 봐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난센스네, 난센스. 좋아. 오세요. 겁니다. 갔다 오세요? 안 돼요? 네.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제가 안 나가니까. 물려 깨야 되겠네. 빨리 뜨거워졌어. 몸이 뜨거워졌어? 후정수는 몇 마리 먹었어? 몇 마리 해요? 살짝 몇 마리 먹었죠? 부위별로 먹은 거죠. 거중에서 밥 사더라고요. 거중에 부자야. 그래서 여기 와서 막 효능 막 이런 거 쳐봤어. 너무 좋았나 보네. 부작용 막 이런 거 쳐봤어. 제가 시작했어요. 걔 죽었네. 나가면 죽었어. 야. 들어서 엎어버렸어. 이대로. 자, 오늘은 저기 한 배씩 더 가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10시, 여기 내가 한 배씩 더 가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면 못 가. 두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해. 은진이한테 하나. 그래, 대기현님, 여기? 첫 번째.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늘 내지 않는 건가? 자, 고기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야. 멈추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야. 두 가지. 여기서 막 놓쳤는데 여기 서있고 이러면 안 된다. 좀 하면 쪽팔려. 코치는 쪽팔려. 가리키는 이 코치는 쪽팔려. 알겠습니까? 예! 자! 오케이, 좋아. 그렇지. 좋아. 아이, 가! 와, 찬이. 찬이 좋다. 모경이, 경남이 집중해야 돼. 경남이, 어, 그렇지, 간다, 간다. 어서 오. 페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강남의 의지야. 골목, 어. 의지라고. 가! 하나, 참기! 박장대! 먼저 할까? 응. 나 먼저 할까? 어. 비가 커졌어. 사실 말하지, 그거. 슬라이딩 해도 된다고. 에이! 야, 좋았다. 이제 부었어. 이거 너무 말했어. 진짜 기대할게. If you think you can make it, you can slide to the first base. 왠지 코치님 너 싶을 것 같아. 너 같아, 지현아. 슬라이딩 간다. 보여줘라. 슬라이딩. 라이선이, 라이선이. 오민재. 아, 볼 때랑 뛸 때랑 좀 다르다. 그지? 옆에서 볼 때는 있다. 있다 보이는데 뛸 때는 뛰고 있는데 고 아, 높길래 가야지 했는데. 너 10절이다. 네. 너 10절이라고. 네. 네. 와. 네. 와. 네. 원래 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어. 여기 끝에만 올라온 건가? 물 때문에? 여기 잔디가 끝에만 좀 뭐 올라와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올라가게 이 정도는 아니야.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딱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어. 뭐지? 좋은 편이라고? 아, 좋은 편이었다고? 네.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잘한다! 한 번씩 다 와! 예! 보라니다! 보라니, 우와! 잡아! 빨라! 잡힌다! 잡는 게 아니야, 너? 들게요? 도망가! 와, 잡으러 가네, 고라니. 야, 들게 고라니 먹어? 야, 대박. 재현이 홈런 한시즌 최다가 몇 개지? 20개. 20개? 네. 20개. 한 더 찍자? 예? 아, 그래. 내가 뭘지 모르겠다. 20개랑 똑같은 거지. 50개랑보다 20개. 근데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은 LG 입장하면 좋겠다. 뭐 노는 거에 따지면 뭐 안 좋겠지만 야구 하려고 그러면 9시즌만 해도 둘이었으니까 우리 우리는 진짜 딱 고시템 고시템이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 공용으로 네. 세수대야도 공용 그러니까 그 친구마다 있었어. 분량이 아예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이러면 안 돼. 진지충이야. 이제부터 훨씬 세게 간다. 막아지 마. 그렇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 패딩은. 네. 왔어. 아, 나도 이제 색깔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인터넷에서 찾아야겠다,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약간 학습식. 앉아서 배우는 스타일. 와이프가 너무 센스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센스 없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오재환입니다. 네. 뭐, 주장은 뭐, 특별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선수들의 그냥 뭐 대표 아니면 그냥 그 한 명이고, 뭐 같은 일원이고, 달라지는 건 없고,
자연스러운 뭐 무게감? 예전에는 나만 생각했다고 하면 조금 동료를 많이 생각하고 팀을 좀 많이 생각하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MBTI 그거 저 와이프랑 같이 해봤는데 ENFJ인가? 그거예요. 네.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와이프랑 천생연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 저 생각하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좀 안 그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왜냐면 좀 나를 위해서를 좀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남들이 편하면 내가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남들이 뭔가 불평불만하고 이런 게 너무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내일 일도 아닌데 사실 그냥 뭔가 이 불편함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래서 상대방 빨리 이해시켜주고 뭔가 형 이런 건 아니야. 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연아 이럴 땐 괜찮아. 그럴 수 있고 약간 자꾸 감싸고 다독여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부러졌을 텐데 부러졌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회복력이 좀 다른 선수들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느끼는 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좀 믿거든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뭐 정신이 뭐 육체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좀 뭔가 그거를 빨리 치유하게 만드는 그게 있나 봐요. 저는 계속 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제 마음도 안 좋고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 빨리 복귀를 하게 되고 뭐 팬분들이 봤을 때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봤을 때 좀 회복이 좀 빠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놀랄 때는 타구로 쫓아갈 때 사실 저의 가장 오른쪽이 1루수와 가장 먼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타자를 볼 순 없고 공을 쫓아가면서 보게 되고 쫓아가는데 잡고 나서 내가 무의식 중에 아, 이 타자가 어느 정도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면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아웃이 되는 경우 그런 걸 머릿속에서 약간 이미지와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약간 아, 제 스스로한테 약간 좀 너 잘했다 진짜 네가 생각한 대로의 그 딱 그 정도인 것 같다 뭐 그런 때 진짜 뭔가 희열이 좀 나요. 전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강한 액션은 제가 못하지만 제 스스로한테 만족하는 액션이 이런 주먹을 쥐거나 이런 건데 아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성이랑은 저랑은 뭐 굳이 뭐 송구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LG에서만 입단해도 한 지가 벌써 14년이 되거든요.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은 입단 동기고 그런 게 되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 사실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 유격수 골든글러브 대 아, 무조건 한국 시리즈 MVP죠.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네. 10개 구단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다면 제가 더 의미가 있겠죠. 아름다움이 같다고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야구론인데. 어린 친구들이 되게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흥얼거리고 막 이런 걸 감춰요, 사실. 근데 그거를 주장이 해줌으로써 뭔가 분위기를 좀 편하게 유도하고 싶고 너네도 할 수 있고 너네도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니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봐 라고 알려주는 그냥 저만의 메시지? 근데 뭐 그냥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애기 키우는 게 저는 잠시잖아요. 네, 그런 거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냥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죠. 이게 제가 원정을 가거나 한 길게는 뭐 일주일 아니면 2주 갈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안하니까 그 잠깐이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성이 안 찰 거예요, 와이프 입장에서. 근데 저 나름대로는 와이프의 짐을 덜고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진짜 어머니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유전자가 진짜 무섭다고 하는 게 제가 하는 직업이 야구선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많은 어린이들을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공을 차지 않나요? 근데 아웃 축구공 같은 것도 던져요. 그냥 모든 공은 던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시키게 되면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시키고 싶어요. 세연이가 될지 세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왕이면 애들이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고, 그거 이전에 모든 부모는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안 고마운 선배들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고마웠던 선배는 이대영 선배. 예, 이대영 선배인 것 같아요. 20살 때 막 들어왔을 때 야구를 굉장히 못했어요. 잘한다는 그런 미래 가치형으로 해서 1차 팀에서 1차 지명으로 뽑았고, 자신이 있다고 자신만만해가 안 되는 제가 제일 못하는 선수인 거예요. 전 제 스스로 제가 그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1년을 그렇게 2군 생활을 거치고 딱 1군을 데뷔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진짜 팬들이 봐줄 수 없을 만큼 그때 오지배가 생길 정도로, 그런 지금 별명은 너무 고마운데 그때는 그 정도로 못했었어요. 근데 그런 선배들이 아마 계속 도와줬어요. 제가 야구할 수 있게끔, 정말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어디 도망가고 싶고 뭐, 근데 그 선배들이 이제 제가 야구할 수 있도록, 1군에서 뛸 수 있도록 방망이나 글러브, 스파이크 모든 걸 다, 대형 형이 다 스폰을 해줬었고, 모든 거를 다 편하게 야구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형 형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통화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시절 아니면 너무 그립고 감사하다는 얘기 항상 해요. 정말 너무 항상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도 마지막에 부상으로 인해서 그 경기장 위에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너무 팀한테 미안했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고요. 올해는 꼭 안에서 제가 시합을 뛸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상상했고, 그리고 너무나 함성 소리가 그리워요. 가끔 유튜브로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팬분들이 가득 메워줬던 그 잠실 야구장이 너무 그립습니다. 빨리 이제 코로나 정말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좋은 날이 빨리 찾아와서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